여기 이제 스틸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거고요.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예 수납이라든가 전류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나 이게? 나 한 번만 찍어볼게. 우라늄이 그 리액션을 하는데 살고 싶을 때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. 네, 여기 작게 빌 게이츠가 이제 한 얘기를 저희가 담았는데요.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가까운 미래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망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. 사람들을 철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4차 산업혁명은 기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그 문화가 생활이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진전돼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원전이라는 걸 죽여가지고 과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